이번 영상에서는 부실학술 행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부실학술 행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부실학술 행사는 동료 심사 없이 모든 논문의 초록을 수락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한다는 거짓 선전을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방식을 취하고 등록비만으로 증명서를 주거나 일정이 자주 바뀌는 등 신뢰성이 낮고 무료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등 운영진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 행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점검 후 투고를 권장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학회인지, 웹사이트나 이메일 주소가 무료 웹사이트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보이는지, 동료 선배 연구자가 참석한 적이 있는 행사인지, 주최 측이 압첨하거나 거짓 선전 메일을 보내지 않는지, 학회의 운영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아닌지, 심사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이지 않은지, 학회가 관광 명소에서 열리며 휴가로 선전을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실이라기에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라면 해당 학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미 의심되는 학회에 참석 중이시라면 학회장에서는 학회 참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학회 동향 파악 및 성과물 발표이니만큼 성실하게 참여하시길 권장하며 이때에 추후 동료 연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정보나 참석자 등을 확인하여 부실학회라는 정보를 모아 자료를 공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석 후에는 결과 보고서에 참석의 경위, 수락 과정,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공유에 힘써 주시길 권장합니다. 이때에 학교 기관뿐만 아니라 건전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의심 신고 및 토론 메뉴를 통해 함께 신고해 주시면 더 많은 연구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